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퍼윙 해먹백 제작 영상 3편입니다. 아직 제작 영상 1편을 보지 못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제작 영상 1편부터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작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방 옆면을 봐주세요. 여기 바느질한 부분을 8번 가죽으로 감싸서 가려줄 겁니다. 8번 가죽 겉면이 위로 보이게 해서 3번 가죽 왼쪽 구멍에 넣어줍니다. 천천히 밀어 넣어주세요. 안쪽에 8번 가죽이 들어오면 손으로 조금 당겨줍니다. 다음은 8번 가죽으로 10번 가죽을 감싸면서 3번 가죽 오른쪽 구멍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안쪽에 8번 가죽이 들어오면 손으로 조금 당겨줍니다. 가방 안쪽에서 이렇게 접고 바느질합니다. 8번 가죽 끝부분이 가운데에 겹치도록 당겨주세요. 가운데 바느질 구멍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로 잘라주세요. 가방의 높이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8번 가죽을 겹치고 위아래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8번 가죽 안쪽에서 밖으로 한 겹만 바느질 구멍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반대쪽 8번 가죽 안쪽에서 밖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바늘을 잡고 실을 당겨주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가죽의 위에서 아래로 바느질 구멍을 통과하면서 바늘을 가방 위쪽으로 빼줍니다. 바늘로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실을 잘 당겨주면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같은 바늘로 두 가죽을 감아서 위에서 아래로 바느질 구멍을 통과하고 바늘을 아래로 뺄 때 이번에는 바늘을 가방 아래쪽으로 빼줍니다. 바늘로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실을 잘 당겨주면 아래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8번 가죽 위아래로 한 번씩 매듭 지어졌습니다. 위아래의 매듭 모양이 잘 잡히도록 가죽과 실을 다듬어서 만져주세요. 매듭 지어준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위아래 한 번씩 매듭 지어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에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위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위에 바늘을 위로 감아서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통과하고 양쪽 실을 당겨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다시 위에 바늘을 아래로 감아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면서 아래 부분도 한 번 더 매듭 지어주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남은 8번 가죽 3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두 번씩 매듭 지어주세요. 다음은 지퍼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 가죽과 D링을 준비해 주세요. 5번 가죽을 접어서 가운데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길게 남은 부분으로 D링을 끼워줍니다. D링을 두 바느질 구멍 사이에 놓아주세요. 5번 가죽을 접어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D링을 끼우고 왼쪽 부분도 접어서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5번 가죽 총 길이의 두 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가죽을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긴 쪽을 먼저 접고 D링이 있는 짧은 쪽을 나중에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 위치를 맞췄다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아래 구멍으로 통과하고 바로 위에 구멍을 통과한 뒤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왼쪽 바늘을 오른쪽으로 통과하고 다시 왼쪽으로 통과합니다. 마지막은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실을 빼줍니다. 바늘 두 개 모두 가죽 사이로 빼주었으면 서로 묶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가장 안쪽에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실을 힘껏 당겨주고 한 번 더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실에 발라서 물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면 됩니다. 지퍼고리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가방에 지퍼 슬라이더에 지퍼고리에 D링을 아래에서 위로 끼워줍니다.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는 슬라이더로 플라이어 없이 손쉽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맞은편의 1번 가죽 지퍼 슬라이더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퍼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주세요. 지퍼고리까지 연결해주면 가방 조립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조립해보겠습니다. 11번 가죽과 가죽고리를 준비해주세요. 11번 가방끈 끝에 가죽고리를 끼워줍니다. 첫 번째 가죽고리는 솔트레지를 통과해주세요. 이어서 가죽고리를 하나 더 끼워줍니다. 두 번째 가죽고리는 이 자리에 놓아주세요. 11번 가방끈을 10번 손잡이 가죽을 감싸서 가죽고리를 통과하고 본인이 원하는 길이를 정해서 솔트레지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어서 가방끈의 끝을 가죽고리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의 한쪽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주세요. 가방끈 조립까지 끝나면 지퍼윙 해먹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